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후.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야, 오늘 근데 시상식 가는 날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아니, 머리도 하다 했잖아. 아, 오늘 비 맞으면 어떡해. 윌리엄, 머리 마음에 들어? 덜덜. 덜덜 말았어? 거울 주세요. 거울 줄까요? 네. 여기 한번 봐봐. 어때? 좋아요. 오, 누구 닮았어? 네, 윌리엄. 윌리엄 닮았다고? 네. 오, 그래? 리벤저스, 잘할 수 있지? 오케이. 아, 됐어. 오케이. 얼떨결에 대답은 했어요. 뭐야? 졸려. 아, 돌려. 돌려? 돌려. 어떻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와우. 감사오. 알았어. 떨리는 마음으로 시상식장으로 이동하는 윌벤저스네. 시상식의 꽃은 레드카펫 행사인데요.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야외 대신 실내 마련이 되었네요.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한 해를 빛냈던 배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수 줘! 이렇게 좋아요? 아니, 이름 부른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톤이 높아져? 그럼 뭐 우울하게 불러요? 아, 드디어 이제 윌벤저스 아버지 등장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입으시니까 멋있어요. 샘 아빠가 행사장에 있을 동안 윌벤저스는 매니저 삼촌과 있기로 했는데요. 윌리엄 손에 들은 건 뭐죠? 시상식에 시상 후보자들은 다 오잖아요. 윌리엄이랑 같이 이모 삼촌들 긴장 풀기 위해서 버섯 먹으면 2배 커지는 게임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와. 우와, 힘이 생기는 거 봐. 우와! 윌리엄, 집 부셔버리지 마. 전세야, 전세야. 우리 집 아니야. 코사리 손으로 풀 칠해, 색칠까지. 응원해줘야지, 알았지? 화이팅! 예. 시상식에 참석하는 이모, 삼촌들에게 윌리엄의 마음 닿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등장한 이분은 대만 배우 승재 삼촌 유이호 씨네요. 어디 좀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일본의 대표 먹방 배우 유타카. 이분들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데요. 봤다. 아, 도전? 도전하는 거죠, 이제. 아, 이제 같은 부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서로 이제 얼마나 드시나 이제 보는 거예요. 오류, 아빠 해볼까? 네.
인기 폭발이네. 어떻게 먹을까요? 마실까요? 봐라. 누나랑 같이 해. 하나, 둘, 물 먹는 것도 이뻐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 배우 오지호 씨네요. 아 그래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둘째 낳았는데. 둘째 어떻게? 3주 됐어. 2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젤리 주는 건 진짜 마음을 주는 건데. 나 내 입에다가 젤리도 눈치도 않고. 또 이제 막 여기저기 접근해주고. 아기가 대머리라고 갑자기. 이 삼촌은 테니스 굉장히 잘해. 요즘 테니스 관심 있어? 네. 진짜? 삼촌은 엄마 아빠 결혼할 때 노래 불러줬어. 응? 삼촌한테 부탁하면 나중에 가르칠 수도 있을 텐데. 어머나. 부드러운 성시경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기분. 삼촌한테 하나 줄까? 뭔데? 일단 하나 나왔어요. 아빠 레드벨벳은 입에 넣어줬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줄 거야? 매니저에게? 이거 어떻게 실장님한테도 그런 거 주니? 그러니까 난 이건 조그만 거.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먹어? 그냥 먹으래요. 리아 너 언제 걸었어? 지금 며칠 된 거야? 5일째? 우와! 9개월. 아이고! 얘는 9개월 때부터. 진짜 근데 이쁘다. 다들 아기가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 나는 키우는 개도 없는데. 근데 키우는 뭐야? 키우는 개도 없다. 내가 좀 개발한 멘트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토끼야, 야비야, 토끼야. 야, 그럼 바닥에서만 갖고 놀다가 나중에 먹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명령력 생각하는 아니, 명령력은... 아이고, 이 삼촌 면역력 생각하는 애기는 윌리엄밖에 없어요. 제 먹어. 영돈 주세요. 영돈이 뭔지 알아? 네. 영돈이 뭐야? 영돈 주세요. 이걸로 줄까? 영돈 주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또 서양식 표현이 있구나.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해요. 삼촌 감사해요. 삼촌 감사해요. 뭐 사고 싶어? 도서. 아빠 도서. 아빠 도서를 사줘? 책을 사준다고 하는데? 그 모르겠는데? 아빠가 좀 더 배울 수 있게. 뭐 사? 야, 유림 삼촌 가서 일하러 가야 돼. 감사해요. 패트. 땡큐. 주는 거 아니었어? 패트. 패트 시키겠다고? 왜 이렇게 한국말에서 아빠한테 도서를 사주겠다? 야, 하트 해체. 무슨 하트 찢으려고 그러는데? 하이파이브. 오케이. 잘 봐. 감사합니다. 야, 벤. 아빠, 오늘 무대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조금 긴장돼. 응? 자, 괜찮다. 자, 괜찮다. 야, 살살 좀 하자.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 아빠 얼굴 상처 나가지고 무대 어떻게 올라가. 조금 긴장돼. 예! 아주. 로이!
대기실을 찾은 이번 손님은 영화 명량의 출연 한일 양국을 오가며 사랑받는 연기파 배우 오타니뷰 헤이 씨입니다. 오, 잘 지냈어? 내가 이렇게 네, 잘 지냈어. 어,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컸어? 내 얼굴 알지? 많이 바꾼가 봐. 다행히. 오, 좋은데? 스탠바이 하실게요. 예. 오, 스탠바이, 스탠바이. 난 지금 시상하러 가는 건데 다들 조금 봐주셨어? 아니 무슨 잠깐만 나 금방 갑자기 왜 혼자 넣었었어요? 시터가 됐어요. 얘는 일단 내려놨고 얘만 안 앉고 윌리엄 내려가. 걸을 수 있어?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난 진짜 시상 끝나고 바로 내려올게. 아, 금방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어 come on. 아빠 삼바 삼바 들어갔어? 네. 그래서 나한테 맡기는 거야? 만나자마자 너희들을 맡기고 그냥 삼바 들어갔네? 너가 아빠 이렇게 불면 아빠가 TV에서 나올 거야. 한번 불러봐. 아빠. 더 크게. 아빠. 더 크게. 아빠. 자 봐봐. 오. 버즈. 예뻐. 아빠 버즈 삼촌이 TV 나오거든요. 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제 아빠가 나온 거야. 아유. 아 나 너무 웃긴다. 아, 요 그림이 재밌네. 아이를 전혀 못 보는 분이 둘을 보려니까 아이고 귀여워. 신발 하나 신기는데 한참 걸려요 지금. 저게 그 끝을 넣어서 그 다리가 터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불편해 애기가 지금. 아... 애기 못 볼 때 아이 안고 있으면 진짜 진땀 나죠. 이 아빠 대단하네. 아빠다 아빠. 아빠 나왔어 아빠. 아빠 멋있어? 아니래요. 아빠 약간 살 빠진 것 같아. 어, 이 아빠. 오, 맞아 아빠. 쉐. 잘했어. 더. 응원하자 응원. 단편 부문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니엘 씨께서 발표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샘 해밍턴 씨가 좀 발표해 주시죠. 이번에 준비됐죠? 자기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봉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봉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봉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어, 많이 긴장하셨네. 이스라엘의 The New Black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빠 여기 와 왔어. 아빠 여기 나왔어? 응. 진짜? 잠깐만 봤잖아. 아빠는 뭐? 되게 힘들다. 왜 이렇게 숨차? 어? 왜 이렇게 숨차? 저 신발을. 와. 예. 아 그래도 어쨌든 고생하셨네요. 감사해요. 아리가또. 아이따야. 아리가또. 아이따야. 아이따야. 고마워, 아리가또네. 고마워.